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죠. 자,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고요. 예, 오늘 1171명이 도전을 하셨네요. 예, 이 게임은요, 추측 가능한 이 단서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는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어디가 나올 것인가요? 자, 볼까요? 어딜까요? 여기가. 오, 야, 멋있는데요? 그죠? 우와. 야, 이거 어딜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봅시다. 좀 약간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호수가 있네요. 그죠? 호수 같죠? 호수 같고, 우와, 뭐야? 깨끗하다. 와. 오, 진짜 깨끗하네요. 어딜까요? 쭉 가봅시다, 한번. 가면서 보자.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돌덩이로 뭐가 축대 같은 게돼 있고, 호수가 있고, 북유럽 같기도 하고요. 미국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표지판 같은 게좀 나와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딜까요? 예. 자연적인 것만 있으면 알기가 참 어려워요. 예. 아, 어딜까, 진짜. 전혀 모르겠네. 지금, 북유럽, 이게 뭐야. 터널렌, 호브대, 호, 터널렌.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무슨 터널 이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터널렌, 북유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무슨 스웨덴 이런데, 그쵸? 이런 데 갔고 지금 터널 들어가면 이거 할수 있으려나? 노브데 투, 노 호브데 투넬렌. 투넬렌이 어느 이런 말이 어딜까? 스웨덴인 것 같은데? 스웨덴에 이런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조금 더 있을까? 가볼까?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뭐, 알수 있으려나? 독일어 같기도 한데, 근데, 독일어는 아닌 것 같은. 독일어? 호브대라고 하는 게좀 이상한 말인데, 그죠? 아무래도, 핀란드 같은 데나, 핀란드 호수가 많은 데니까, 아이고, 지금 터널 괜히 들어와가지고. 빨리 터널 나가야지. 26초밖에 안 남았네. 더, 스웨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번 가보죠. 아, 안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스웨덴으로 찍겠습니다, 그냥. 예,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였네요. 그렇죠? 노르웨이 쪽이었고요. 예. 뭐 시작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고요. 지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는 뭔가 미국 도로를 봤으면 미국 같은데, 가면서 봅시다. 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달리 가는 게 왠지 오른쪽으로 달리도록 돼 있을 것 같은 느낌. 여기 보자. 스튜어트 크로싱, 유콘. 유콘이란 데가 어딜까? 스튜어트 크로싱? 2km. 여러분, 캐나다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캐나다인 것 같고요. 왜냐면 킬로미터로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침입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오, 방이 아주 굉장히,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딱 봐도. 그렇죠? 굉장히 넓어 보이고. 어우, 이거 뭐 그냥, 어우, 이런 데가 그냥. 잡초가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네요. 와, 여기 캐나다 같은데요? 느낌은 캐나다 같고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차선 오른쪽으로 뭔가 표지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지? 오른쪽으로 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요 하이웨이. 퀘벡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퀘벡주면은 저기 프랑스어를 쓸 텐데. 프랑스어도 쓰지 않고 그런 거 보니까 퀘벡주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중부 쪽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고요. 강판이 연습. 가봅시다. 쭉 가봅시다. 갑시다. 무슨 노드 다리도 있네요. 그쵸? 6콘이라는 데였네. 6콘. 와, 이거 뭐야? 무슨 여기다 뭐 이렇게 장난질을 해놨어? 이런 데다가 그런 건아 약간 이게 쉐일 암석처럼 보이는데 그럼 캐나다에 조금 이쪽 중부 이런 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훨씬 저쪽이었네요. 훨씬 저쪽에 캐나다에 어디야? 유콘 테러토리 유콘이란 데가 여기구나.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걸 그죠? 같은 캐나다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와. 대단하죠? 그쵸? 자, 다음, 1906, 캐나다인데, 이거 보세요. 1966km나 차이가 나. 와. 진짜, 야, 엄청나죠? 얼마나 캐나다가 넓은지 알수 있죠, 여러분. 그죠? 미국도 넓은데 캐나다도 넓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 가봅시다. 여기는 좀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의 중부 이런데 그렇죠? 중부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캔자스주, 미주리주 막 이런 느낌. 아니면 저기 사우스 딥 사우스 지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농장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딥 사우스 좀 저기 뭐지? 아 가만있어 봅시다. 잘 추측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좀 건조한 듯이 보이기도 해요. 그죠? 건조한 듯이 보이기도 하고 뭐 아칸소주 같은 데일 수도 있습니다. 아칸소. 물론 아칸소주 가본 적은 없지만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 이렇게 뭐가 사진이 그죠? 여기서부터 안 기울어져 있네. 칸소주 같은데. 여기 뭐 이렇게? 저기 지금 뭐가 국기관 같은 건가? 저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원 스테이트 아 뭐였지? 그 저기 텍사스주 깃발 같거든요. 텍사스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이고 텍사스주인데. 텍사스주 같아요. 저기 저 예전에 그 미국 탐험이라고 제가 동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저기서 캔 저기 그 텍사스주가 저런 깃발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텍사스주 어딘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모르겠고 텍사스주에 가서 봐. 그래도 접경 근처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쯤에 찍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텍사스주 맞았죠? 예, 60km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 요건 잘 맞췄다. 예, 다행이다. 이쪽에 왼쪽이었습니다. 조금 뭐 여기가 정답인데 여기 전요 정도 틀렸고요. 네, 다음 4라운드입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아, 이거 아, 또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여기다 보니까 아 이거 침엽수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쵸? 침엽수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남부인 것 같고요. 예. 또 텍사스주인가? 한번 가봅시다.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뭐가 있었죠? 간판이 있었는데 뭔가? 레저베이션 로드. 자동차 픽업 트럭이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맞는 거 같고요. 거기서 밝게 뭐가 있었는데 사슴이 뛰어다닌다. 여기는 뭐냐 이게? 이게 뭐야? 여기 선인장 아니에요? 지금 이거? 선인장이 있다면 꽤 남부인데, 그죠? 그렇겠죠? 인가?
잠깐만, 이 모양을 잘 봐둡시다. 이게 뭐죠? 이런 데가 있나? 아메리카에? 텍사스주 모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텍사스주 모양하고, 그쵸? 이거. 그렇죠, 여러분. 텍사스주네, 또. 자, 봅시다. 385, 정션. 385. 377. 377 있고, 스파. 377, 세난티엔이요. 385. 385 어디야? 휴스턴 있는데 이쪽은 아니고 385, 300. 어우, 되게 높네. 시간 없네. 시간 없어요, 지금. 377. 대충 찍읍시다. 안 되겠습니다. 이건 텍사스주 맞는 것 같은데. 네, 텍사스주 맞았죠? 아까 전에 이게 뭐지? 지도 모양하고 비슷해서 텍사스주인데 조금, 이거 어디야? 380. 아, 이거 맞추기 어렵네. 이거, 아, 380도 아니네. 네. 좋아요. 오늘 나름대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라운드. 과연 2만 점은 넘기는 불가능하고, 그쵸? 지금 15,000점이라도 넘어야 되겠죠? 아, 여기 또 어딜까요? 캐나다인가? 또? 지금 자동차들이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침엽수가 굉장히 많고, 이게 추운 지방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쵸? 북유럽 같지는 않죠. 좀, 아, 남미래. 저기, 북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땐 캐나다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쭉 따라가 보다가, 지금 간판이 빨리 하나 나와야 되는데, 표지판이, 그죠? 그래야 뭔가 좀 추측을 할수 있는데, 저기 뭐가 있다. 가봅시다. 암트레스크. 이거 뭔가 이거 조금 동그라미가 있고 움라우트가 있네요, 그죠? 자, 북유럽인 것 같습니다. 북유럽일 것 같고요. 이게 움라우트 많은 데가 어디지? 스웨덴일까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중 하나인데. 이런 데 같죠? 그죠? 아, 이거, 저기, 스웨덴인데, 엠스트레크라는 데인데, 꽤 추운 곳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 여기서, 그죠? 이건가? 아까 전에 이거, 이런 거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야, 스웨덴은 되게 높다, 진짜. 이렇게 북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인가? 근데 한 중간쯤으로 찍어서 해봅시다. 네. 스웨덴 맞았는데 좀더 북쪽이군요. 그래서 4,177점. 그래서 오늘 몇 점이냐? 총점 18,275점을 받았습니다. 자, 뭐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 내일은 반드시 2만 점을 한번 넘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